오늘은 안양천 2시간 정도 운동 후에 순두부 만들어서 먹었습니다. 요즘 운동하기가 굉장히 좋죠. 저는 일주일에 한 2번 내지 3번 정도 안양천을 걸어주는데, 이렇게 안양천을 걷고 나면 지방이 탄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근처에 운동할 장소가 있으면 좀 추천드리고요. 운동하시고 건강해지고 또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, 요새는 그 푸르름과 초록이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운동할 기분도 나고,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식사 좀 빨리 끝낸 이후에 또 안양천을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. 지금은 건강을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이니까 여러분들도 운동 많이 하시고 건강도 챙기시고요. 유채꽃이 이제 만발하려고도 준비하고 있어서 또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청초했습니다. 철쭉은 이미 만개된 상태고요. 철쭉꽃도 제가 영상에 올렸었는데 핑크 철쭉이 너무 아름다워서 영상에 좀 담아 보았습니다. 지금은 철쭉의 계절이죠. 여러분들도 가까운 곳에 가서 꽃들도 보시고 마음도 좀 힐링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운동을 다녀오고 나서 건강 순두부를 만들어 먹었는데요. 간단한 재료를 이용해서 순두부를 만들었습니다. 일단 그 육수 낼 때 저는 멸치하고 미역을 잘 이용하거든요. 오히려 다시마가 없을 때는 또 미역을 이용하면 육수가 담백하고 맛있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양파와 파를 준비해서 이렇게 썰어 놓고, 재료를 뭐 특별한 재료는 많이 필요 없잖아요. 그래서 양파와 파를 재료를 준비를 합니다. 제가 칼질을 좀 잘 못하는 편이라 좀 소프트로든 하지만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. 요즘에는 영상을 좀 많이 올리기는 하는데 요즘 그 핫 이슈가 되는 그 연예인들의 영상이 많아서인지 저희 작은 그 채널에는 이렇게 노출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좀 작아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리얼 먹방이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, 사실은 먹방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도 잠깐 하기도 했는데 먹방을 하면 위가 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 유튜브 잠깐 한다고 이렇게 건강을 잃으면 안 됐어서 제가 이렇게 음식 만드는 거, 맛집 탐방이나 이런 부분 올리고 있습니다. 계란은 제가 지금 있는 집에 있는 계란이 좀 작아서 4개 정도 이렇게 풀었습니다. 계란을 미리 풀어놔야 나중에 순두부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어서 미리 계란은 풀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. 그래서 육수가 만들어지는 동안에 재료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놓고, 육수가 이제 거의 완성될 즈음에 미역과 멸치를 끓여줍니다. 그래서 그 육수에 이렇게 순두부 넣어서 끓이면 맛있습니다. 연두부 하나 정도 넣었고요. 이후에 이제 풀어놓은 계란을 이렇게 예쁘게 불러주었습니다. 계란 색감이 되게 예쁘지 않은데? 계란을 이렇게 불러주고, 그 다음에 이제 썰어놓은 파와 양파를 이제 모두 투하합니다. 썰어놓고, 그 다음에는 고추가 또 한 개 있어서, 이건 아삭이 고추인데 넣는 거와 안 넣는 거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청양고추 있으면 그거 넣어도 되고,
아니면은 뭐 매운 거 없으니까 이제 아사 교육주 하나 넣습니다. 그리고 고추장, 고추장도 풀어서 이렇게 순두부가 또 맛있게 되도록 고추장을 풀어 넣었습니다. 고추장을 넣은 이후에 굴 소스 한 큰술 정도 넣으면 간도 적당히 맞고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많이 넣으면 굴 소스는 좀 짭니다. 짜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후에 고춧가루 한 숟가락 정도 넣으면 일단 얼큰한 얼큰 순두부가 되겠죠? 얼큰 순두부를 위해서 고춧가루 한 숟가락 넣어줬습니다. 그 다음에 순두부에 참기름은 또 빠질 수 없죠. 참기름 한 큰술 양 정도를 넣어주고, 그 다음에 그 여기에 계란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장내를 없애기 위해서 후추를 약간 또 뿌려주었습니다. 이렇게 준비하면 이제 팔팔팔 끓면 이제 순두부 완성이죠. 제가 약간 물이 조금 양이 좀 많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,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맛있게 점심을 잘 먹었습니다.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또 건강 순두부를 만들어 먹었습니다. 제가 운동하고 오는 길에 또 이렇게 순두부를 잘하는 집이 있어서 거기를 들러가 볼까 하다가 꾹 참고 집에 와서 제가 순두부를 만들어 먹었습니다. 근데 거기서 안 사먹고 여기서 집에서 만들어 먹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맛있었어요.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복잡하지 않아요. 단순해요. 그리고 뚝배기에 하니까 맛이 또 일품이었어요. 뚝배기에다가 준비를 해서 이렇게 끓여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는데, 역시 뚝배기에 찌개 끓이면 그 뚝배기가 주는 그 맛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맛있게 끓여서 이렇게 점심을 잘 먹었답니다. 여러분들도 집에서 시간 되실 때,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어렵겠죠? 하지만 시간 되실 때 집에서 순두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연두부 많이 파니까 연두부를 이용해서 샐러드도 만들어 먹고, 이렇게 순두부 찌개도 끓여 먹고, 그 김치와 이렇게 섞어서 부침을 하면 또 이렇게 건강한 김치전을 또 만들 수가 있고요. 제가 이렇게 요리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많이 들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덕분에 건강해지고 맛있는 또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답니다. 이렇게 맛있는 뚝배기 얼큰 순두부, 건강 순두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